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학생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려면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감정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중에 뇌에서 1차적으로 편도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도체는 두려움 감정이나 공포 감정을 주로 인식하는 이제 1차적인 그런 기능인데 쥐의 편도체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고양이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 편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편도체가 감정을 만드는 곳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만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에 이제 편도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적인 요소 이럴 때에 이제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해마의 기억이 되어서 그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때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감정이 격하게 표현은 되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 외에도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은 전전두엽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은 그것이 증폭이 되죠.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고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것은 섬엽이라는 데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을 보여줬을 때 섬엽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 섬엽에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그렇지만은 감정이 격하게 되었을 때에 뇌줄기에서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뛴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은 뇌줄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 전체가 느끼고 뇌 전체가 뇌 속에서 경험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감정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인 겁니다. 이제 문화적인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를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오징어를 참 씹기도 하고 오징어 회도 먹고 오징어 참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 사람 살길 같다 이래가지고 그 혐오 감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오징어를 두고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미국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혐오스럽게 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은 뭐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밝혀본 뇌과학자들이 밝혀본 바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물론 경험이 수동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감정 형성 과정을 보면은 유쾌와 불쾌,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에서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기가 경험하는 과정에 옆에서 그것이 나쁘게 설명하고 나쁘게 느끼면은 그게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학습이 되면은 학습도 경험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감정의 형성은 달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랑게 이론 같은 경우는 슬퍼하면 슬픈 감정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슬픈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 이거는 오히려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야, 이런 훈련은 참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순간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학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간표를 짜서라도 감정, 좋은 감정 경험을 참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경험이라든지 또 그래서 여행의 경험도 중요하고 적은 것이지만은 그걸 성취하는 성취의 기쁨도 맛보고, 따라서 감정은 경험하는 것이다. 감정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IQ가 아무리 높여도 이 감정을 조절하는 EQ가 EQ 지수가 낮으면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결국은 불행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잘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도 안 나고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EQ 감정의 지수를 높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감정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것. 감정의 용어 같은 것도, 언어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써보는 것. 그래서 문학을 하는 분들은 그런 감정 언어를 많이 알고 감정 사전도 만들고 감정 메모 수첩들도 만들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이 많다. 감정 지표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어지간한 것도 농담으로 이렇게 돌리고 유머가 풍부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장점을 보게 되고 그래서 호감을 갖고 호통하고 쿨한 사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또 호감을 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 감정에 굳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을 못 합니다. 한 번씩 변화를 하려면은 자기의 그 굳어진 그것이 깨트리는데 굉장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EQ가 높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아주 슬기롭게 받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아는 겁니다. 자신이 뭘 잘하는지, 자신이 뭘 못하는지, 자신이 못하는데 실수하면 얼른 그걸 인정을 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 중심으로 해결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우리 감정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감정 읽기를 잘하면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사회적인 적응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계속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죠.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지나간 실수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 아니 뭐 실수할 수 있지 뭘 그러느냐. 대체로 이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실수를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EQ 지수가 높은 사람,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은 지나간 실수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곱 번째는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줄 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말 꼬타리를 잡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그 어떤 매너 같은 것.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줄 아는 것. 와,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러나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는 목표는 세우지만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결과를 인정할 줄 아는 것.
EQ 지수가 높은 사람이 IQ 지수 높은 사람보다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뇌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중요하죠. 열 번, 마지막 번째로는 충분히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죠. 잠을 자게 되면은 뇌가 최적화, 스스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감정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걱정은 다 놓고 내가 잠을 잘 때만큼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것이 E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IQ 지수 높은 사람보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EQ 지수를 오늘부터 높여서 이 세상을 보다 좀 여유롭게, 안정되게 사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지식 또는 뭐 이성 또 지능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식이 더 중요하냐, 감정이 더 중요하냐?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뇌는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평가가 끝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통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두엽 브로드만 46번에 해당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해석한 감정, 내가 그동안 배워온 지식들이 참으로 확실한지, 내 감정을 내가 바로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기능이 브로드만 영역 46번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찰 지능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찰 지능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지능과 재능에 대한 자신이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알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너무 사회에 의존하는 것, 너무 제도에 의존하는 것, 너무 경제적인 것이나 자기 업적,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이를 스스로 만족해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성찰 지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자기 성찰함으로써 우리 본래에 가지신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이루는 데에 이 감정 조절이 이렇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